제 워낙 뭐 친한 어렸을 때 친구들도 형사들도 있고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친구들이 바랬던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자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이랬으면 좋겠다,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가끔가 그 친구들도 영화는 또 영화로 보는 부분도 있어서 영화에서 항상 사건이 끝나면 형사가 나타난다.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. 네, 그런 부분들. 좀 형사도 형사답게 나왔으면 좋겠고, 형사도 계속 모기가 자꾸 앞에서 죄송합니다. 네, 모기가 자꾸. 그래서, 형사도 또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자꾸 모기가, 네, 제가 피가 좀 달아서. 말을 다 잊어먹었네요. 아이. 예, 하여튼, 이게 영화적으로 재밌으면서도 리얼리티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돼서 제가 느끼는,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그래도 저희가, 노렸던, 제가 원했던 형사의 모습은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그 정도는, 노력한 보람이 있다. 형사분들에게 조금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